그저 모르쇠에 입 꾹 닫고 있는 게 상책이다. 가자, 책 읽어줄게. 오늘은 잠자의 깊이를 빨리 해갖고 너무 좋다. 엄마의 다정한 말에 살짝 찔리긴 하지만 어쨌든 위기는 넘긴 것 같다. 앉으시오. 콜레옹. 아, 맨날 헷갈려. 콜레옹. 한 번도 정확히 읽어본 적은 없는데 나폴레옹은 멀리 아름답게 떠있는 무지개를 보며 좋아했어요. 브리엔, 저 무지개를 잡으러 가자.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어요. 원기 같다. 얘야, 무지개를 잡아서 무얼 하려고? 나폴레옹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. 말처럼 타고 놀려고요. 나는 이제 더 이상... 신기하게도 엄마가 읽어주면 똑같은 책도 몇 배는 재밌다. 말았어요. 나폴레옹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멋있는 교복을 입게 되었어요. 그러나 키가 작고 몸이 마른 나폴레옹에게 모자와 신발은 너무 컸고 옷도 헐렁했어요. 자신이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웠답니다. 학교 친구들은 이런 나폴레옹을 보고 놀려댔어요.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전 1736년 어딘가 익숙한 스토리. 어쩐지 내 얘기 같아서 졸린 눈을 반짝 떠보는데 기절한다 기절. 누우시오. 자, 그대로. 엄마 빨리. 아무래도 다음 얘기는 내일 들어야 할 것 같다. 햇님 만들어 햇님. 자, 둥글고. 둥글고 줘야지. 아, 좋다. 좋아? 연기 등 피부 진짜 부드러워졌다, 그치? 아휴. 해롱. 오늘 활동하느라 애썼다. 아! 꿈속에서도 누구랑? 엄마랑 같이, 엄마랑 함께. 엄마! 잘 자. 좋은 꿈 꿔. 수혜도. 이제 수혜 차례. 이번처럼 막 그냥 참고 있으면 안 돼, 알았지? 응. 매일 밤 엄마와 따뜻한 눈맞춤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남매다. 이번에 가려움 좀 참느라고 애썼어. 네. 잘 자. 네. 꿈속에서도 엄마랑 함께. 네. 눈에 보이지 않아도. 네. 좋은 꿈 꾸시오. 끝난다. KBS